여행비 환불 첫 소송 사례입니다. 3월 22일에 베트남에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2월 말에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베트남이 일단 입국을 하면 2주간 격리 조치를 그렇죠. 취지한다라고 했어요. 사실상 여행하지 말라는 여행 오지 말라는 거죠. 네,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행을 2주 이상 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약자들이 숙박비를 환불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아니다, 이거 할인 상품이다. 환불은 어렵다. 소비자 12명이 1,500만 원가량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두 변호사에게 한번 단도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송 소비자들이 이길 수 있다. 저 이길 수 있습니다. 있다. 이기기 좀 힘들 거라는 생각. 아, 이거 없다. 사실 뭐 이기지 못하면 이기게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아, 이게 되게 만들어야 된다. 야, 이 변호사 장사 잘하네요. 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내용들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고객이 납입하고 체결할 때 그때 이미 동의한 거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우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약관 규제법 제6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뭐 심각하게 상대방에게 좀 이제 불공정한 그런 약관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서 여행사 입장만 너무 반영된 무조건적으로 소비자가 환불을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약관은 좀 불공정한 약관이어서 그 자체로 좀 저는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구마의 시작인가요? 네, 기대하세요. 고구마 시작입니다. 시작한다. 네, 여기가 지금 맥락상으로 예약 사이트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예약만을 중개하는 곳이지 사실상 이 여행 전체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는 곳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취소를 요구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지금 불명확해요. 이게 만약에 예약 사이트 업체라면 이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조금 소송의 적격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소비자들은 김민규 변호사를 쓰면 되고 이런 여행사는 김대현 변호사 쓰면 되겠네요. 거의 대표님 거의 솔로몬 수준이신데요. 사안에 대해서 법조인 전문가들의 그렇습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체 약관에 명시된 내용도 그렇고요.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도 그렇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금을 환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천재지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천재지변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어렵다. 팬데믹인데요. 혹시 어느 여행사랑 지금 계약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법은 사실상 정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말대로 하늘의 뜻으로 이게 생각되는 이제 그런 사태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규정해놓은 것인데 네. 이 천재지변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법적 안정성이 많이 훼손되게 돼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를 사실 우리가 예상도 못했고 우리가 통제도 못했으면서 우리가 또 책임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천재지변을 그 불가항력적 사유랑 동일시하게 봅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런 계약을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천재지변이 맞다라는 어떤 그런 확인서 같은 거를 써주고 있는.